이제 검출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주로 하수폐수 처리장, 그다음에 쓰레기장, 영화조 같은 데서 선적용을 통해서 발생. 그런데 이번 정부가 수영구청이 관리를 해왔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매일 오수를 이제 퍼올리게 되는데 대기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역시 인재의 가능성이 높은 거죠. 더구나 수 처리 시설에 대한 점검이 이제껏 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 상태에서 수영구청하고 화장실이 위치한 회타운 측이 서로 또 이 관리 책임을 좀 떠밀고 있다 그럽니다. 이게 지금 이제 약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역시 이제 공무원의 관리책임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 조사 중인 상황이고요. 부산시가 지금 관내 한 군데 관계 화장실에 대한 조사 파악이 많아서 공무원이 지금 합니다. 네. 그 화장실에 대한 그 특히 오수 처리사에 대해서 점검이 전혀 없었다는 게 큰 문제인 것 같고 어쨌든 이번 사고로 이 폭염 속에 이 공중 화장실 구조원은 1월까지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한 400여 명 정도 발병을 했다 그러는데 지난달 말 기준으로 지금 1,994명 그러니까 거의 1,000명 정도로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환자가 많이 늘어난 지자체 중심으로 이제 보건소가 예방 백신을 사들여서 주민들에게 좀 싼 값에 접종하는 그런